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 친구가 물어보길래 바로 컨텐츠로 제작. 자, 전세나 월세 그 계약 시 이제 만기가 됐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가? 임대인 임차인 편에서 한번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통화 가능하나? 말씀하세요. 아니, 네. 월세 있잖아. 그거를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어. 어디 살고 있는 거? 해운대? 아니. 그 내가 세 준 거 있잖아. 양산 아파트. 양산 아파트 세 준 거 그 사람이 연장하고 싶다고 하는데. 몇 년 살았는데? 2년. 그래서 연장을 하려고 해. 그리고 보증금은 5천 똑같은데 내가 월세를 5만 원 깎아주기로 했거든. 아, 월세를 깎아주기로 했어? 시세가 좀 낮아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 찾느니 그냥 5만원 깎아주고 그 돈 예금 묶어놓는 게 더 그래, 나을 뭐, 것 같아서. 문제 없는 사람이면 계속 그냥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5만원 그냥 없다 치고 뭐 그냥 그거 이자 안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옮기느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다. 그냥 묵시적 갱신이,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안 쓰면 그냥 묵시적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가 있거든. 나간다고 얘기하고 3개월 뒤에는 네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근데 이제 계약서를 새로 쓰면은 다시 2년 계약이 묶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가고 싶다 해도 2년 계약이 묶이게 되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자기가 중개수 수료를 주고 나가야 되니까 계약서를 이제 임대인 입장, 니는 임대인 입장이니까 다시 그냥 쓰는 게 낫지. 어쨌든 계약서를 새로 쓰세요. 그 계약 기간 지금 몇 달 남았는데 만기까지. 세 달. 아, 그럼 빨리 써야 된다. 두 달 됐으면은 자동 연장 됐으거든. 알았어. 안 쓰면은. 고마워. 알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은 임대인 유리, 임차인은 불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또 상황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